大家好，我是 Astro Gejinjin， 호박주 메이데이 호성동 대가김민. 일단 저희 아스트로 애들도 그렇고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었고요. 일단은 홍콩 팬분들이 이제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갔는데 팬분들이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너무 열렬히 환호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만약에 저희가 콘서트로 왔었잖아요. 콘서트 진짜 열심히 하고 가야겠다. 팬미팅 열심히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피크 트램인가? 그게 맞죠. 뭐 타고 이렇게 가는 피크 트램을 가자 했었는데 저희가 스케줄 때문에 못 갔었고 그때 저희가 홍콩 스케줄 자체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구경도 못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오늘 하루 촬영했지만 진짜 많은 것들을 구경하고 진짜 야경도 정말 여유롭게 보고 정말 즐길 수 있는 거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쇼핑을 되게 좋아해서 그 여기 심사추리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여기 쇼핑몰에 오고 싶었고 너무 지금 오면서도 눈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시간만 있으면 진짜 여유롭게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유덕화 선생님이죠?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시고 저도 옛날부터 이제 노래도 듣고 이제 To You라는 곡도 좋아하고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영상을 봤어요. 근데 여전히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나도 커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일단 기억에 남는 게 도제 감사합니다죠. 감사합니다랑 안녕하세요는 다이가호 그 정도? 마이딴인가? 계산할 때 마이딴? 네, 그거 할 때 그렇게 기억에 남네요.